영남님이 제보해주신 부산 시민공원 소식인데요. 이곳에서 제2회 부산 봄꽃 전시회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여기 좋다고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꽃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 좋아. 평일날 이렇게 나온 집이 잘 없어가지고 애들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빼고 그냥 왔거든요. 오, 좋아요. 꽃을 봐서 좋아요. 전시회 주제는 부산 꽃으로 희망을 담다. 주제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랜만에 시민공원에 왔는데 봄꽃 축제도 하고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네, 힐링도 되는 것 같고요. 좋아요. 사진도 찍고요. 하나, 둘, 셋. 체크! 10만 번의 꽃과 조형물, 화훼 작품이 반기는 봄꽃 전시회. 야외에서 즐기는 꽃 전시회. 그야말로 힐링입니다. 시민공원에 오니까 봄꽃 축제 하는 줄 몰랐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꽃 향기도 맡고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손녀랑 같이 요 집주에 있는데 구경하러 왔어요. 봄이 주는 선물이자 설렘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회. 이 영남님 제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